본 영상을 보기에 앞서 상단에 링크된 김밥집 논란에 대해 먼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 이후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후 이틀 뒤 새로운 계정을 이용해 바뀐 운영 방침에 대해 알렸는데요. 놀람의 김밥집 운영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밥집 사장은 지난 7년 동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여 맞춤 김밥 판매만 했던 김밥 카페 주인장입니다 라고 밝히며 이제는 햄, 단무지, 맛살, 계란, 당근 등등 김밥 재료를 넣고 빼라고 하는 김밥을 향한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을 맞춰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듬뿍 채워 넣어드렸다고 말하며 그걸 아시는 지난 7년 동안의 추가 금액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사장님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주셔서 언제나 잘 먹고 있어요 라는 소리만 듣고 영업하고 있었던지라 또 새로운 고객님들께선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도 잘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 현실에 안주하여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저를 믿고 찾아주셨던 고객님들과 그동안 저희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님 취향을 깊이 반성하며 고려하지 못한 점 그에 대한 쓴소리와 비난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라며 아직 더 부족한 1인 가게 사장이라 고객님이라는 스승님들에게 더 배워가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김밥집과 똑같이 저희는 모든 고객님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한 레시피로 제공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논란 이후 돈을 더 지불할 테니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이 있었지만 가게의 모토는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레시피로 바뀌어 그 전처럼 맞춰드릴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단골 고객님들과 오늘 모든 예상을 깨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뉴페이스 고객님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반성과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사랑 받아서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고 김밥만 열심히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큰 행복, 사랑 한참 부족한 제게 주셔서 이 은혜 제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이와 세대 그리고 직업에 상관없이 저에게 많은 채찍과 당근을 주신 고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항상 표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과문 같은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아닌 대중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문단 하나하나마다 억지로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7년 동안 다른 손님들은 아무 얘기 없는데 새로운 손님이 컴플레인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기존 단골 손님은 안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에 대해서는 바뀌는 운영 방침은 지금 이렇게 만든 뉴페이스 손님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당 입장문? 아니 사과문, 기싸움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고 네티즌들은 모든 문장에 비꾸고 있네. 기싸움 아직도 하시네. 이게 그 학교 댕길 때 니들 누구 때문에 다 늦게 가는 거야 하는 그 X같은 연대책임 아니나? 선생님은 기회 줬다. 니들이 못한 거야. 재밌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가 댓글들 보시죠. 한편 반대로 한 네티즌은 7년이면 맛은 있었나 보네라는 댓글을 달자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맛은 보장한다며 나 같이 사람 접촉 싫어하는 사람은 걍 저기 룰에 맞춰서 카톡 주문하고 조용히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주변의 단골인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랑도 트러블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내적 피로감 느끼고 점점 안 가고 있었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이 묘함하다고 말하였습니다. 7년 동안 장사했고 솔직히 사진 등을 보면 맛있게 보이기는 한데요. 이번 논란으로 노이즈 마케팅은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장 마인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